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신학생들이 학내 적폐청산을 부르짖었습니다.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발표한 95개조 반박문을 본따 교회와 신학교 개혁과제 등 신학생 시국연석회의 96개 논제도 발표했습니다. 송주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학생들이 학내 적폐청산을 부르짖으며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감신대 도시빈민선교회와 장신대 신학과학우회, 한신대 총학생회 등 45개 학생 기독단체로 구성된 신학생 시국연석회의가 적폐청산을 위한 촛불혁명이 시작된 광화문에 모였습니다. 신학생 150여 명은 연합기도회를 갖고 교권 다툼의 장으로 변질된 신학교의 현실을 비판했습니다. 1년을 뽑히지 않았던 총장을 자신들 마음대로 뽑으려 하고 그들만의 세상 속에 오직 자신들의 말이 법인 곳에서 자신들을 위한 학교를 세워나갈 것입니다. 주님, 그곳에 예수님은 없었습니다. 교회, 신학교가 많이 아픕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나라 정체성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교회와 학교의 지도자들이 욕심과 거짓, 성적 타락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신학생들은 사명감보다는 그저 편하게 살아보려는 생각 가운데만 있습니다. 학내 적폐를 더 이상 바라볼 수 없다는 분노도 쏟아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거룩한 억울함이요 거룩한 분노라고 믿고 싶습니다. 좋으신 하느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싸워 저 거대한 괴물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신학생들은 기도회에 이어 기성 목회자들의 각성을 촉구하며 거리 행진에 나섰습니다. 학생들은 종로호가 기장총회와 예장통합총회에 이르러 기자회견과 성찬식을 진행하며 교회 개혁의 뜻을 모았습니다. 또 신학생 시국연석회의 소속 45개 단체 명의로 신학교 개혁을 촉구하는 내용을 포함한 교회 개혁과제 96개 논제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학생들은 교회와 신학교를 특정 집단의 소유물로 여기는 기성 목회자들의 행태와 끝없는 추문이 따르는 교회의 현실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CBS 뉴스 송조리입니다.